우리 모두의 정신이 가 있는 곳. 안타까운 사람들. 별자리 운세 저도 보죠. 너무 재밌거든요. 뭘 예상하시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.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를 쓴 심채경입니다. 저는 천문학자고요. 태양계의 천체를 주로 연구하는 행성과학을 하고 있습니다. 대학원에서는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을 연구했고요. 지금은 한국의 우주탐사, 달탐사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. 저의 첫 책입니다. 우리 모두? 우리 모두의 정신이 가 있는 곳? 안타까운 사람들? 좀 어려운데 다시 해주세요. 저의 연구 대상입니다. 네이처? 그게 뭔가요? 타이탄. 영원히 가보지 못할 곳. 타이탄 연구자 선배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대중 천문학자긴 한데 타이탄 연구하셨었거든요. 저의 선배라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너무 좋아해요. 진짜 멋있는 성덕. 평범한 사람. 제 별자리는? 저 천의 자리인데요. 별자리 운세 저도 보죠. 너무 재밌거든요.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별? 없어요. 제가 별 이름 잘 모르고요. 어떤 별인지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별이 없고 모든 별 다 좋아합니다. 잘 보이는 별이 최고의 별입니다. 우리 집. 멋진 셀카. 창백한 푸른 점은 보이저 탐사선이 아주 멀리서 태양계 끝자락에서 지구를 돌아보고 찍은 사진의 이름이거든요. 그 사진을 보면 지구가 한 픽셀의 점으로 나타납니다. 우리가 지구에서 아무리 아웅다웅하고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멀리서 보면 지구는 사실 하나의 픽셀에 불과한 작은 점이에요.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일상의 고군분투가 사실은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는 우리 모두 다 함께 있는 이 작은 공간에서 함께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해주는 멋진 사진입니다.